엄마 가지 마.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제발. 은별아, 너는 강한 아이야. 엄마가 하늘에서 널 지켜줄게. 엄마 없이 난 없다고. 안 돼. 은별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줄 때 엄마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 거야. 우리 은별이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하자. 엄마가 원하면 뭐든지 할게. 고마워, 은별아. 엄마 이제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은별의 엄마는 그렇게 은별을 떠나갔다. 은별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다. 저 아빠라는 사람과 어떻게 단둘이 살라고 그렇게 갔단 말인가. 은별의 아빠는 술주정뱅이었고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은별이는 막막한 세월 앞에서 울음만 터뜨렸다. 하지만 엄마와의 약속을 남자답게 마음에 새겼다. 제일 사랑했던 엄마의 부탁을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치킨집을 하는 아빠는 치킨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다행히 장사는 열심히 했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사단이 났다. 술을 먹고 부수고 은별을 때리고 욕하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럼 은별은 맞으면서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 설마 아빠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아빠는 안 되겠어. 저 사람에겐 아빠란 말도 아까워. 내가 힘이 세지면 여길 도망가거나 아빠를 해치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은별은 멍든 눈으로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제때 치료를 못한 이빨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은별은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엄마 혼자 이 지옥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른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은별은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은별은 도저히 엄마에 대한 사랑 없인 이 세상의 고통을 감내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겨울이 된 학교 운동장은 너무 아름다웠다. 은별이는 흙먼지를 유난히 일으키며 운동장을 걷고 있었다. 학교 일찍 가는 것은 그의 버릇이었다. 아침을 먹지 못해서 은별의 뱃속은 꼬부르륵 거리기 시작했다. 아, 배고파. 오늘 급식은 제발 스파게티가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제일 좋아해 주고 잘해주는 음식인데. 아이들이 한명두명 교실에 들어와서 어느덧 교실은 가득 아이들로 채워졌다. 은별은 맞은 멍을 감추기 위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산뜻한 니트를 입고 들어오셨는데, 선생님 뒤를 따라온 소녀는 더 산뜻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여학생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은별이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예쁜 소녀였다. 여러분, 오늘 새로 전학 온 이미수 학생이에요. 모두 친절히 잘 대해주도록 해요. 아이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세련된 몸차림에 예쁜 여학생은 이 지역 아이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여학생들은 질투를 했고, 남학생들은 관심이 가득한 눈망울로 미소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미소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은별이의 마음도 끄는 매력이 있는 소녀였다. 하지만 엄마도 없는 은별이가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은별이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은별은 그 소녀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 미소는 저기 영철이 옆에 앉아요. 영철이는 그 반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은 아이였다. 은별이는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영철이가 신입생 옆에 앉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졸리운 듯 수업을 마쳤다. 그렇게도 은별이가 바라던 급식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신나서 와! 하고 뛰어갔다. 하지만 다소 느려 보이는 은별이는 신발을 끌며 급식실로 향했다. 아이들 중 일부는 미소 주위를 빙 둘러쌌다. 내 이름은 은주야. 너참 예쁘게 생겼다. 내가 친구가 돼주어도 되니? 내 이름은 미소야. 네 맘대로 해. 미소는 벌써 다정한 친구가 생겨서 둘은 나란히 급식실로 향했다. 몇 년째 이 학교를 다니는 은별이는 아직도 친구가 없는데 말이다. 은별은 미소가 참 재주가 좋은 아이라고 여겼다.
관심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진 않았다. 급식실로 도착한 은별은 소리를 지를 뻔했다. 왜냐하면 메뉴가 스파게티였기 때문이다. 그는 알았다. 엄마가 보내줬다는 것을. 그는 식판을 들고 그렁그렁한 눈물을 남물로 닦았다. 예쁘고 예민한 소녀의 미소는 그 모습을 알아차린 유일한 아이였다. 저 아이는 왜 음식을 보고 울지? 미소는 갑자기 은별이에게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은주에게 물었다. 은주야, 쟨 누구니? 누구 말하는 거야? 쟤 뒷머리가 길고 앞머리도 길게 덮여 눈을 찌르는 애 말이야? 아, 김은별. 걔는 왜? 아, 너무 꼬질꼬질해서 말이야. 그치? 걔가 좀 그래. 엄마가 없다 그러더라, 애들이. 그래? 야, 넌 영철이 짝꿍이라 좋겠다. 여자애들이 난리가 났어. 부럽다고. 왜 날 부러워하는데? 그냥 영철이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내 짝꿍이니까 그렇지? 영철이 내 옆에 앉으라니까 얼굴이 빨개지던데 너 좋아하나 봐. 난 그런 스타일은 별로야. 그래?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3학년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있어야 하니? 뭐 그렇지만 뭐. 밥이나 먹자. 은별은 맛있게 스파게티를 먹었다. 신기하게 엄마가 해주신 바로 그 맛이었다. 엄마가 해준 스파게티를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 은별은 엄마의 약속이 떠올랐다. 사람들을 사랑해주라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 애꿎은 바닥만 발로 찼다. 얘들아, 점심 먹고 체육 시간이니 모두 운동장으로 모여라.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모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모였다. 미소만 예쁜 원피스 차림이었다. 초겨울바람 미소의 차림새엔 추울 것 같았다. 미소는 옷을 준비 못했으니 스탠드에 가서 앉아있고 오늘은 창간만 하자. 아이들이 이제 줄넘기를 꺼내 줄넘기를 하고 피구를 하고 있었다. 아직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어서 아이들은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미소는 매우 추워하는 것 같았다. 은별이는 미소가 자꾸 신경이 쓰였다. 선생님, 미소가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교실 난로에 있는 주전자 미소에게 가져다 줘도 될까요? 아이들 중 목이 마른 아이들에게 미소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따라주면 미소도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고요. 영철아, 어쩜 넌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니? 뜨거우니 조심해서 가져오렴. 영철은 바람처럼 뛰어갔다. 은별은 자신이 뛰어가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첫눈에 반한 미소를 영철이가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고 느껴졌다. 영철이랑 미소는 한 쌍의 새처럼 너무나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며 맥없이 웃었다. 줄넘기를 하는데 자꾸만 줄에 걸렸다. 오늘따라 줄넘기가 너무 안 돼서 이건 분명 줄넘기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란 생각을 했다. 영철은 노란 주전자를 가지고 왔다.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주전자였다. 미소야, 이거 뜨거우니 조심해야 돼? 주위에 두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도록 해. 춥지? 고마워. 아이들이 오면 뜨거운 물 한 잔씩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선생님 그러셨어. 그렇게. 남자애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려 미소에게 달려갔다. 치, 땀을 흘리면서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이 녀석들아, 속 보인다. 은별은 혼잣말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할 무렵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아, 뜨거워! 그만 한 남자애가 발을 헛디디면서 주전자가 미소에게 넘어졌다. 그리곤 뜨거운 물이 얼굴을 덮쳤다. 아이들은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다. 선생님은 전화를 하며 119를 불렀다. 곧 앰뷸런스가 왔고 빨갛게 익은 미소의 얼굴은 고구마처럼 보였다. 선생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셨고 아이들 중 일부는 울며 교실로 들어갔다. 은별은 너무 놀라서 여자애처럼 울고 있었다. 엄마, 제발 미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소원 들어주시면 아버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해볼게요. 평생 누구든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교감 선생님이 대신 수업을 들어오셨고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애들 중 일부는 웃는 애도 있었다. 예쁜 얼굴이 없어졌으니 이제 영철이는 누구와 차지할까? 이런 말들이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은별은 여자애들이 왜 저렇게 질투가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계셨다. 야, 학교 끝났으면 빨리빨리 돌아와야지. 야, 이제 돌아와?
아버지가 보리차 끓여놓으라 했어 안 했어? 목마른데 물도 없고 수돗물 마셔야 되겠냐? 아버지 죄송해요. 얼른 끓일게요. 목마른데 언제 뜨거운 걸 마셔?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너 네 엄마랑 똑같은 놈이잖아. 내 속 뒤집는 거. 어? 엄마 욕하지 마세요. 뭐 이놈이? 아버지는 정신이 없는 취기로 아들을 구타한다. 3학년이지만 덩치가 꽤 좋은 은편은 저항 없이 그냥 맞는다. 근데 이제 익숙한 듯 매를 맞고 있다. 아버지는 술기가 너무 올라 그만 꼬꾸라져 잠이 든다. 은별은 아버지가 막 벗어놓은 외투랑 여러 그릇들을 치운다. 그리고 보리차를 큰 주전자에 끓인다. 갑자기 미소 생각이 나서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소는 어떻게 되었어? 미소가 괜찮아야. 나 아빠도 사랑한다고 했지?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알았지? 은별은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다. 예쁜 엄마도 일찍 데려가시고 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아이가 생겼는데 만난 첫날 사고를 당하고 자신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와의 인연이 힘든가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를 믿어보기로 하고 잠이 들었다. 은별은 평상시처럼 일찍 등교했다. 특유의 긴 머리로 눈을 가리며 보이는 겨울의 풍경은 삭막하고 쓸쓸했다. 혹시 미소가 왔을까 하는 살짝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얘들아, 어제 너무 걱정 많았지? 미소는 일주일간 화상치료를 해야 한대. 하지만 흉지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걱정 마. 민수는 어제 너무 걱정했겠다. 미소가 민수에게 괜찮다고 전화하랬어. 아이들은 모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영철이가 많이 얼굴에 티를 내고 있었다. 은별은 들킬까봐 매우 조심했다. 하지만 은지의 센서에 은별이도 안 걸릴 순 없었다. 선생님, 우리 병문 안 가도 돼요? 그래, 딱 두 시간만 면회 가능하니 그때 가렴. 은지는 묘한 눈빛을 띠며 은별에게 다가왔다. 은별아, 같이 병문 안 갈래? 내가 너랑? 왜? 미소가 너에게 관심 있어 보였어. 너에 대해 물었거든. 나? 나에게? 오늘 시간이 있니? 있긴 해. 그럼 수업 마치고 가자. 은주는 어색해하는 은별과 미소의 병문안을 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붕대를 칭칭 감은 미소가 누워있었다. 미소, 이게 웬일이니? 전학 온 첫날. 괜찮아. 응급처치를 빨리 해서 흉없이 회복된대. 너무 다행이다. 근데 누구랑 같이 왔어? 아, 은별이. 은별이? 머리 길고 앞머리가 눈 가리는 애 있잖아. 아, 그 남자애? 둘이 얘기 좀 하고 있어. 나 엄마는 말을 못하고 와서 전화 좀 하고 올게. 괜찮니? 생각보단 안 아파. 생각보단? 사실 난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좀 많아. 어디가 아파? 우리 아빠가 아프셔서 내가 자주 병원에 왔었어. 아빠는 좋아지셨니? 아니, 아빠는 하늘에 계셔. 미안해. 아니야, 너도 엄마가 하늘에 계신다고 은지가 그러던데? 우린 같은 처지네. 너 이제 보리차 쳐다도 안 보겠다. 아니야, 나 보리차 많이 좋아해. 그래? 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료니까. 신기하다. 왜? 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보리차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네, 보리차가. 날 화상 입혀 없어도 난 보리차를 미워할 순 없어. 아빠가 사랑했던 것을 어떻게 미워하니? 너가 나오면 내가 보리차 따라줄게. 고마워. 너 왜 앞머리를 기르고 다녀? 눈도 안 보이게. 그냥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그건 왜? 그냥 멋있잖아. 이마에 멍이 있던데 그걸 가리려고? 아빠가 때려? 아니야. 나도 알아. 나도 새아빠가 때렸어. 멍 가리려고 머리 기르는 거 나도 해봤으니까. 지금도 맞아? 아니, 엄마가 알고 새아빠랑 이혼했어. 아, 그렇구나. 너랑 나랑은 비슷한 게 맞네. 은주가 문을 퍽 열고 들어온다. 은별이 무척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너희 무슨 얘기 했길래 이렇게 당황해? 내 욕한 거 아니야? 은주, 너 남 욕하다 걸리면 당황하는구나? 우린 안 그런데. 아니야, 내가 뭘 욕한다고. 난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돼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은별아 와줘서 고마워. 내가 태연하고 인사할게. 잘가 은별아. 은별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보리차를 통해 미소와 이어준 엄마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가 또 때릴 수도 있는 무서운 집이 은별이가 돌아갈 집이란 게 너무나 슬펐다. 은별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어찌된 일인지 술도 안 마시고 있었고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별이 왔냐? 네, 아버지. 방으로 좀 들어와라. 네. 내 엄마가 생명보험을 들어놨더라. 그 돈을 수령한 사람으로 너를 지정했어. 근데 내가 같이 살 보호자를 네가 지정하게 해뒀어. 서울에 사는 내 작은 아버지인지 나인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따르면 수령에게 30%를 준다고 써 있어. 어떡할래? 누구랑 살 건지 정해라. 전 아버지랑 살게요. 그래?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지? 아버지가 절 안 때리고 절 보호해 주시면 다달이 돈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싫어! 난 목돈을 원해! 그럼 전 작은 아버지께로 갈게요. 알았어. 네 이야기대로 할게. 만일 술 드시고 절 때리면 다시는 돈 못 받아요. 내가 때린다는 증거 있어? 멍든 사진을 들고 경찰서 갈 거예요. 날 신고하시겠다? 아니요. 아버지가 변화할 수 있게 돕겠다는 거예요. 왜 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랑하니까요. 아버지는 은별이의 말에 살짝 놀란 것 같았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 봤지? 미소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인연으로 이어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아버지가 어떻게 되하든 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하는 법 가르쳐줘서. 아빠를 미워하지 않게 해줘서. 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어. 은별은 보리차를 한가득 따랐다. 보리차 안엔 은별의 맑은 얼굴이 비쳤다. 은별아, 같이 가. 어, 은주야. 야, 너 머리카락 잘랐니? 응. 야, 너 완전 딴 사람 같아. 오늘 미소가 온대. 이따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래. 둘이는 교실로 들어갔다. 미소가 영철이 옆에 앉아있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미소가 건강한 얼굴로 돌아왔으니 됐다고 생각했다. 남자아이들은 여전히 미소주의를 빙 돌아 얘기하고 있었다. 한별아, 안녕? 미소가 남자아이들의 울타리를 밀치고 한별에게 인사를 했다. 영철도 흠칫 놀란 표정이었다. 안녕. 이따 끝나고 은지랑 같이 떡볶이 먹자. 우리 삼총사지? 머리 스타일 바꾸니 진짜 멋지다. 은별은 너무 많은 눈들이 보고 있어서 대답을 못했다. 은별은 그렇게 자신감 있는 미소를 대담히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인기 있는 영철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이 떡볶이 집 최고다. 미소, 너 우리 삼총사에 들어온 거 진짜 복인 줄 알아라. 언제부터 우리가 삼총사였어? 오늘부터.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로 웃었다. 은별은 순간 엄마가 다시 돌아온 착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 물 갖다 줄까? 아니, 난 싸웠어. 물을? 은주가 미소에게 물었다. 미소는 옅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난 정수기 물 못 마시거든. 은별이 보리차 줄까? 응. 은주도 줄까? 아니, 난 시원한 정수기 물이 더 좋아. 은별아, 물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 체한다. 은별은 너무 놀라서 잠시 멈추었다. 그건 엄마가 물을 마실 때마다 늘 하시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은별이는 이제 마음속에서 엄마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랑 닮은꽃 미소랑 이렇게 보리차를 마시면서 산다면 말이다. 오늘따라 보리차 물이 달다. 너무나 달다.